며칠 연속으로 같은 잠옷을 입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박테리아와 몸에서 떨어진 피부세포가 옷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규칙적으로 이부자리를 세탁하고 바꾼다고 해도 오랫동안 깨끗하고 산뜻하게 유지되지 않을 거예요. 잠옷은 침대 시트로 모든 불쾌한 것들을 퍼뜨리게 될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종종 잠을 자는 동안 땀을 흘려요. 잠옷은 그 모든 땀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를 위한 완벽한 놀이터를 만들게 되죠. 박테리아는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해요. 그리고 나쁜 냄새를 풍기고 잠을 방해하는 걸 무엇보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땀에 젖은 잠옷을 입고 잠자리에 든다면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온몸이 가려워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반면 깨끗한 잠옷과 침대 시트는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불면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잠을 더 자는 동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의 경우는 그 비율이 44%고 비단뱀은 75%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이빨을 악무는 습관이 있다면 대신 다른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사과, 당근, 트레일 믹스를 씹으세요. 머리를 식히고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의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꿈은 떨어지고 쫓기는 꿈이에요. 또한 하늘을 날고 어딘가에 늦게 도착하고 추위를 느끼고 움직일 수 없는 꿈도 흔합니다. 가장 생생한 꿈은 급속 안구 운동 REM 수면 중에 발생합니다. 이 단계는 밤새도록 짧은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일어나죠. 그런데 잠을 잘 때 꿈을 꾸지 않는 순간이 전혀 없다는 설도 있어요. REM 수면 동안 발생하는 어떤 눈의 움직임은 꿈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건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꿈을 꾸는 과정의 일부가 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침 시간에 더 긴 꿈을 꾸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REM 수면의 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늦잠을 잘 수 있는 주말의 꿈을 더 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꿈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은 두뇌 덕분입니다. 두뇌의 임무는 꿈에서 모험이나 특정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뇌는 다양한 종류의 감각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꿈속 장면이 종종 헛갈릴 정도로 사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에는 86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100조 개의 연결을 통해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예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제 말을 믿지 않고 뇌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를 세어보기로 한다면 3000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뇌는 쉽게 지루해질 수 있어요. 뇌는 매 10분마다 약간의 감정적인 충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주의력을 재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의지로 수면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못 잔 잠을 보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는 수면을 보상하려는 노력이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응 시간을 더 길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꿈은 상상력, 기억, 그리고 지식의 복잡한 혼합입니다. 보통 사람은 매일 밤 4개에서 7개의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모두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푹 쉬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2번 완전히 동떨어진 시간에 약간의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후 2시와 새벽 2시예요. 그때 자연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REM 수면 중에는 꿈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뇌가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로 다칠 수 있거든요. 설탕 5큰술과 소금 2큰술을 섞으면 잠이 안 오는 문제가 덜해질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혼합물을 혀 밑에 조금만 넣으세요. 밤에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일 잠이 드는데 5분도 걸리지 않는다면 수면이 부족한 걸지도 몰라요. 2015년 한 연구에 따르면 침대 주변에 잡동사니가 많은 사람이 수면 문제를 더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방에 들어섰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 심지어 일부 곤충도 수면 문제를 겪는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 경우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움직임이 서툴러져서 종종 균형을 잃기도 합니다. 이는 수면 부족을 겪는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과 같습니다. 잠이 안 오면 비눗방울로 불어보세요. 이 과정은 심호흡운동과 비슷합니다. 잠자기 전에 갖고 있던 불안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없애줄 거예요. 한 연구는 꿈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거나 TV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봤던 얼굴만 등장한다고 주장합니다. 밤에 잠을 더 잘 자고 싶다면 낮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자연광을 받도록 하세요. 그러면 낮에도 활기가 생기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을 높여줄 거예요. 사람들이 두뇌 10%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지 신화일 뿐입니다. 쉬거나 잠을 잘 때도 뇌의 10분의 1 이상이 일을 합니다. 물론 모든 부분이 24시간 활동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24시간 내내 이런저런 작업을 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운동은 더 빠르고 더 쉽게 잠들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잠을 더 잘 자게 해줍니다. 반면에 만약 자기 직전에 운동을 한다면 잠이 드는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양말을 신으면 잠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차가운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넓어집니다. 뇌는 이것을 잠자는 시간이라는 신호로 인식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지 5분 안에 여러분은 꿈의 50%를 잊어버립니다. 5분이 더 지나면 기억의 90%가 사라집니다. 그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뇌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두뇌가 하루를 시작하고 게다가 지난 밤에 꿈에서 본 모든 것까지 기억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녁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해보세요. 천장에 있는 밝은 등을 켜는 대신 약한 램프나 촛불도 좋습니다. 간접광은 더 조용한 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몸에 자연적인 수면, 기상, 사이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꿈은 다소 기이합니다. 솔직히 인정하세요. 그 이유는 꿈을 꾸고 있을 때 이치에 맞는가를 확인하는 두뇌 부분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이 코를 고는 소리는 60dB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정도의 소음이죠. 하지만 때로는 코골이가 80dB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믹서기가 돌아가는 소리만큼 시끄러워요. 우리는 그림으로 꿈을 꿉니다. 즉, 꿈의 대부분이 시각적이고 음향 효과나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하죠. 인간의 뇌는 25세가 되어야 완전히 형성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두뇌 발달은 뒤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는 추론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제일 마지막으로 철이 든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들지 않는다면 머릿속으로 하루를 거꾸로 재생해보세요.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퇴근하고 집에 오던 길을 생각해보세요.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후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해보세요.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잠이 들 만큼 지루해집니다. 어떤 수면 전문가들은 성격과 선호하는 수면 자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베개 옆에 손을 놓고 머리를 옆으로 돌린 채 앞으로 엎드려 자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대담하고 솔직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비판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구부린 채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은 예민하고 약간 수줍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가사리 자세로 등을 대고 자는 사람들은 언제나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이타적인 사람들이에요. 수면 전문가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벤더 냄새를 맡거나 침대에 라벤더 향을 가까이 두면 수면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적다고 확신합니다. 향초도 좋아요.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리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얼굴을 담그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충격으로 잠이 달아날 거예요. 하지만 신경계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이 혈압과 심박수를 낮추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편안하고 상쾌하고 잠을 잘 준비가 될 거예요.